72년도에 나온 푸지카 35FS 카메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카메라 아주 소형 카메라고요. 네. 이 빈티지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아니 이게 고무인가? 하여튼 덮개도 있고요. 네, 캡도 있고 렌즈 상태 네, 깨끗해요. 자, 35mm 화각이고 2.8 빠르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사 조절은 여기 밑에 보시면 동그란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아사 조절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필름 감도 네, 400까지 가능하고요. 200. 자, 이렇게 와인딩 레버를 감아서 셔터를 눌러주면 찍히게 되겠죠? 자, 이 카메라는 일단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매뉴얼이 되게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셔터 속도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셔터 속도가 지금 제가 종이가 없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쪽에 맞춰져 있죠. 이 태양이 있을 때 셔터 속도,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 그 다음에 이 구름이죠. 구름이 그려져 있는데 이 아이콘일 때는 이게 30분의 1초로 고정이에요. 고정. 자, 그러면 조리개. 조리개는 어떻게 맞춰주냐. 조리개는 하단에 이 LR44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보통 이런 거는 그 동전으로 넣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런 동전으로 네,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안에 LR44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LR44 배터리는 이런 게 이렇게 생겼어요. LR44. 네, 뚱뚱한 애들. 네, 이걸 교체를 해주시면 자 여기에 맞춰놨을 때 250분의 1로 고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에 맞춰서 조리개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 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셔터 우선. 이때는 30분의 1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맑은 날 나가서는 이렇게만 맞춰놓고 찍으시면 되고 30분의 1초면 실내에서도 촬영은 돼요. 근데 실내에서 촬영을 하면 이제 완전 개방을 하겠죠. 30분의 1초니까. 네, 이렇게 두 개의 셔터 스피드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6, 18 이거는 가이드 넘버예요. 가이드 넘버. 가이드 넘버는 어떤 뭐냐면 여기 이제 플래시를 결합을 했을 때 이 플래시가 터트려지는 그 범위, 그러니까 피사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건데 네, 플래시 사용할 때는 뭐 근접일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셔터 속도 평상시에는 셔터 속도 두 개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는 어떻게 맞추냐? 이게 이 카메라는 목축식 카메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 아이콘이 있죠? 네, 여기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그다음에 좀 멀리 있고 세 명 정도 있고 무한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는 0.9m, 1.5m, 3m, 그다음 5m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후지카 이 목축식의 거의 이 4단계예요. 4단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굉장히 어렵게 그렸네. 여기 나와 있죠? 0.9m, 1.5, 3.3m, 5m 이렇게. 3.5라고 돼 있네. 어쨌든. 네. 3.5 이상은 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뭘까요? 그냥 풍경 찍으시면 되겠죠. 5m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뷰파인더로 내가 봤을 때 사람이 3명 정도 있을 때 이런 정도의 비율로 서 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 3.5m 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1.5m. 그다음에 90cm 내지는 1m. 네. 그래서 90 정도 생각을 하시고 어림진주약해서 찍어 보세요. 일단 찍어 보시고 어떻게 나오나 보시고 또 3m 정도, 1.5m 정도 인물을 친구를 태워 두시고 찍어 보시고 그러면서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감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라요. 네, 무한대면 무한대로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찍으시면 되겠죠. 감고 그다음에 뭐 맑은 날 그냥 들고 나가셔 가지고 풍경 찍을 때는 이렇게 무한대로 놓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한 3m 순간에 맞춰서 셔터를 눌러 주면
손쉽게 찍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필름 난도법을 한번 네,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서 유의하실 게 이렇게 감아주고 셔터를 누를 때 보면 이 뷰파인더 왼쪽에 보시면 이 바늘이 움직여요. 니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에 바늘이 고정돼서 그 조리개 수치를 알려줘요. 네. 그리고 이쪽에 플래시를 만약 결합했을 때는 플래시 마크가 깜빡이면서 플래시가 준비됐음을 알려주고요. 물론 이제 플래시를 만약에 외장 플래시를 단다고 했을 때는 그 뭐 배터리가 다 들어있고 플래시를 켜야지 되겠죠. 네, 일단 그렇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시고 아 조리개가 얼마나 열렸구나 좁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는 두 개만 이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리개가 정해진다. 셔터를 딱 이렇게 누르는 순간에 바늘이 이렇게 멈추면서 조리개가 어떤 수치인지 알려준다. 그 다음에 목축식으로 세 단계 거리만 맞춰서 찍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필름은 이 리와인드 탭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으면 이렇게 필름실이 개방이 돼요. 닫히고 이렇게. 자 그럼 열어서 이런 식의 구조죠. 자 필름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해가지고 이쪽 홈을 여기 맞춰 끼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름을 조금 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필름 홈 있죠? 여기 이렇게 얘를 이렇게 살짝 감아서 이 사이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아보세요. 한번 셔터 한번 누르고 두 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지금 빠져나오는 애들은 필름 통화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진이 찍히겠죠. 네. 셔터 한번 눌러주고 세 번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리와인드 탭이. 그래서 이제 목축식으로 초점 맞춰서 찍어주시고 또 이렇게 자 랩블로 감을 때 얘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움직이면 필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못 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뚜껑을 열어가지고 필름을 다시 끝에 잘 고정을 해야 되겠죠. 찍어주고 또 이렇게 감아주고 찍어주고 감아주고 찍어주고 이 와인딩 레버가 이렇게 왔다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또 찍어주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이 스냅용에 최적화된 그런 카메라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손잡이도 원래 달려있던 거고요. 상당히 이게 그 저기 뭐야 잘 나오지 않는 모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휴대하기도 용이하고 목축식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단 이제 그 유의할 점은 뭐냐면 30분의 1초일 때는 셔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찍다가 흔들릴 수가 있겠죠. 네, 그 점 유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내가 한 감도 400짜리 이상을 쓰지 않는 한 웬만한 실내에서는 30분의 1초로 찍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너무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둡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셔터 속도 바꾸면서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촬영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카운터가 지금 이제 8이잖아요 이 카운터가 조금 움직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8, 9, 10, 11, 12 이렇게 필름을 다 찍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레버가 안 움직이겠죠? 필름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때는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네, 눌러주시고 리와인드 탭을 들어서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리와인드를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뭔가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리와인드 탭을 들어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빼시고 얘를 이제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자 편의에 맞춰진 네 스냅용이 가능한 이런 카메라예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코니카에서 C35 같은 카메라를 만들어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후지도 따라서 이런 식의 가벼운 카메라, 목적식의 자동 노출이 가능한 조리개 셔터속도 2개짜리 카메라를 만든 거죠. 네. 지금 찍어도 그럴듯하게 잘 나오니까요. 한번 설명 보고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